안녕 여러분, 키오예요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, 저번에 메이크업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물광 입술 메이크업도 한번 가지고 온다고 했었잖아요. 여기 이제 요청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. DM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고 댓글로도 입술 항상 많이 좀 물어봐 주시거든요. 뭐 발랐냐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자주 하는 입술 메이크업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사실은 여기 다른 부분은 다 화장을 하고 왔고 여기만 입술만 메이크업을 할 건데,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아쉬운 게 마스크를 계속 우리가 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마스크에 계속 묻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마스크 끼고서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메이크업은 아니긴 하거든요.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얼각샷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입술 메이크업이니까 좀 땡겨서 갈게요. 자, 일단은 첫 번째 요거 페리페라 짜잔. 요거는 사실 제가 진짜 완전 애용하는 제품이에요. 왜냐면 틴트들이 색이 좀 약간 진한 게 많기 때문에 은근 연한 건 많이 없거든요. 근데 요게 그렇게 발색이 엄청 심하게 되지도 않으면서 뭔가 생얼에 발랐을 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는 색이라가지고 진짜 좋아요, 요 제품. 이게 뭐냐면 페리페라 잉크 무드 드롭 틴트 핑크 맥락. 여기는 이름이 항상 좀 마음에 안 들어. 하여튼 핑크 맥락이란 제품이고 요거는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랑 한 가지 색깔을 더 샀어요. 좀 빨간 거. 근데 요거 두 개가 제 지금 최애예요. 그래서 요거를 발라보도록 할게요. 이미 얘만 발랐을 때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윤기가 돌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퍼뜨려서 그 다음에는 짜잔, 이거는 이제 에뛰드 플레이 101 펜슬 5번. 제가 정말 많이 쓰고 이거는 몇 번이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. 이거 갖다가 이게 제 이제 피부톤에는 여기 입꼬리 그리는데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꼬리를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올린다는 느낌보다 약간 가로로 조금 더 길게 빼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 옆부분 아랫입술에 이런 식으로 입술 라인을 조금 잡아줍니다. 그 다음은 짠, 요거는 그 입생로랑 407번 색깔이에요. 약간 뭔가 탁하면서 그 말린 장밋빛 색깔인데 요거는 조금 더 다크한 그런 느낌이에요. 됐으면 이제 여기서 제일 하이라이트 롬앤. 요게 워터 글래스틱 워터 틴트거든요. 작년에 나왔던 제품인데 이거 진짜 되게 좋아요. 자주 못 발라서 아쉽긴 하지만 요거 가지고 짠! 요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. 제가 이렇게 자주 하고 다녀요.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또 다른 제품들 사용해서 다른 입술 메이크업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번에는 약간 코랄 느낌으로 조금 더 해볼까요? 요거는 이제 코랄 소환 코랄 소환이란 제품이에요. 요거 가지고 얘로는 진하게 해줄 필요는 없고 그냥 입술에 기본 색감만 입혀준다고 생각하고 발라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발랐으면 이번에는 요거 더 뭐였지? 아유,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서 기억도 안 나. 아, 투쿨포스쿨 요거 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요 가장자리 라인을 좀 약간 요거 갖다가 살짝 죽여줄 거예요. 색감을 이걸로 약간 더 오버립 해주시면서 좀 더 통통한 그런 입술 느낌 만들어주고, 입꼬리는 선택이에요, 사실. 저는 조금 더 그려줄게요.
아까 그렸던 게 좀 남아있어서. 여기다가 요번에 입생로랑 요거 400? 416번. 요게 색깔이 그렇게 이쁘답니다 여러분. 이 색깔이 원래 그렇게 코랄빛은 아닌데 많이 안 해주면 발색이 막 그렇게 진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기존의 색감들 좀 살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도 되고, 여기서 좀 더 글로시한 느낌을 원한다 하시면 아까처럼 롬앤 요거 글래스틴 워터 틴트. 짠!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아까보다는 조금 더 코랄빛이 많이 돌죠? 자,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마쳐봤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반딱반딱거리는 입술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근데 사실 이게 예쁘긴 진짜 예쁜데 여러모로 조금 불편하긴 해요. 이게 막 머리카락도, 머리가 이렇게 길면은 잘 달라붙기도 하고, 마스크 끼고서는 사실 너무 끈적끈적거려가지고 끈적거리는 느낌이 좀 있긴 있거든요.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이들 물어봐주셔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봄이 다가오니까 이런 거는 사실 봄에 하면 정말 상큼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과즙 메이크업 이런 느낌? 하여튼 입술 메이크업을 해봤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